30일 서울 고용노동청 투쟁 11차입니다. 어제 전교조 해고자 동지들이 서울 고용노동청 4층에서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전교조 해고자 폭력 연행 규탄과 투쟁 보고대회 촛불문화제를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노동자 민중들이 여전히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투쟁하다 먼저 가신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팔뚝질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위해 외쳐봅시다. 정규조 보내라죠. 즉각 취소하라. 정규조 보내라죠.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하라. 네. 직권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직권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네. 보내라죠. 취소하고 원칙 법칙 증취하자. 취소하고 원칙복지 쟁취하자. 원칙복지 쟁취하자. 수행. 노동계약 저지하고 노동상권 쟁취하자. 노동계약 저지하고 노동상권 쟁취하자. 노동상권 쟁취하자. 수행. 서울고용노동청 투쟁 11차 촛불연화제 여는 발언은 전교조 서건행 충북지부장 동지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함성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에 투쟁 현장을 가면은 저한테 투쟁사를 많이 시켜요. 투쟁사를 많이 시킨다라는 얘기는 전교조가 투쟁 사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장기 투쟁 사업장이죠. 맞습니다. 정교조는 짧게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투쟁 사업장입니다. 법인노조 관련해서 법인노조 직권 취소 그리고 해고자 원칙 복직을 외친 그런 투쟁 사업장이고요. 길게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해서 30년 역사 투쟁을 해온 그런 투쟁 사업장입니다. 어제 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하는 우리 해고자 동지들에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강제 연행을 했습니다. 우리 전교조 역사를 보면은 30년 동안 그 중심에 해고자 동지들이 계셨습니다. 그 해고자 동지들이 투쟁을 조직했고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10월 21일 투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0월 21일 전교조 해직 동지들이 투쟁을 함으로써 단순한 전교조 법인노조 직권 취소를 넘어서 노동계약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투쟁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해고자 동지들이 요구하고 외친 것은 바로 총노동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또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박은 588일이고 문은 903일, 1000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은 주범이고 문재인 정권은 중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의 적폐덩어리를 문재인 정권은 가슴에 품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 박근혜의 적폐를 계속 끌어안고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모자라서 ILO 핵심 협약을 상품화해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자본과 거래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교육마저 지금마저 파탄내고 있습니다. 종교조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역사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종교조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나부끼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그리고 노동 탄압, 노조 파괴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의 함성,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차게 팔뚝질하며 싸우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정규조, 해직, 교사 동지들이 있습니다. 투쟁해야겠습니다. 싸워야겠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바로 역사다. 김용균 열사의 어머니가 정교조 해직교사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투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이고 우리가 바로 투쟁하는 정교조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법연노조 직권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네. 예, 이 자리에 해고자 동지들이 이쪽에 주로 앉아 계시는군요. 예, 조끼를 입고 앉아 계시는데 어제 강제 연행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폭력진압, 강제 연행,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강제 연행,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폭주행. 적폐 청산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적폐 청산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폭주행.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십시일반 밥묵차. 네, 십시일반 밥묵차. 유희 동지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평등교육학부모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파악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이윤경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저희 그 전국 회장님이신 남영주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30주년 준비가 너무 바빠서 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네,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6시 반으로 안내가 돼서 아직 저희 회원들이 도착을 못하셨어요. 네, 저기 이제 저희 송하는 국장님, 네, 참교육학부모의 서울지부 마스코트이신 송하는 국장님 와 계십니다. 네, 참 정교조가 89년 시작될 때 저는 이제 1학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범대였기 때문에 정교조 그 태동과 함께 저희가 이제 참교육을 외치는 그 출발점에 같이 계속 역사를 해왔었는데 참학도 89년에 같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때 참학이 세워진 계기가 선생님을 교단으로라는 네, 구호였습니다. 네, 그 구호를 30년 후인 지금도 외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는 현실이고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지 지금 6년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박근혜 정권하고 거의 기간을 같이 할 것 같은, 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렇게 법의 노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중이신 분을 좀 네, 욕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촛불로 바꾼 정권에서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노동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낙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노동과 교육의 교집합인 정교조는 네, 결국 이렇게 탄압의 네, 대표 주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참담합니다.
교육이 빵점으로 가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시 확대를 비롯해서 이제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계가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면서 엊그제 또 선생님들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분노를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SNS에 그 동영상을 공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 도대체 어느 정권이냐 라는 분노를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유독 이 근래 들어서 ILO 그 노동 계약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게 나라냐를 외치면서 또 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촛불을 들었을까. 그 촛불이 너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규조 법외노조라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해고자 원칙 복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했었던 학교에서 같이 했었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끌려가시는 모습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저희는 정말 어떻게 이 분노를 이기고 또다시 싸워야 될지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발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이제 서교협 회의를 진행을 하고 부린학회 달려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린들 지금의 이 분노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어제 그저께 끌려갔었던 그분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 정말 지금도 사실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0년 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투쟁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했던 것처럼 시계가 다시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갔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같이 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서 그 뒤에서 학부모회가 저희 모든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계속 지지하고 그 마음 끝까지 투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리겠습니다. 투쟁 약속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참화군 30주년이 돼서 그렇다는데 저희는 이제 11년 차 정도 됐고요. 제가 평화계 가입하게 된 동기는 이제 일제고사 때문에 아이가 막 방학 때 나와라, 공부하러 나와라 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알아보다가 어떻게 이제 그날 우연히 나보고 알바 좀 할래? 그래갖고 네,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두 번만 오면 내가 자기가 그 하겠다고 저기 알바 좀 해보 하자고 그래서 따라갔던 게 이제 서울평화총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박은규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해갖고 그날부터 이제 사무장이 돼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우리 아들들이 엄마는 그러고 사니까 아직도 사무장이나 하고 있지 언제 대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일제고사 투쁘부터 교육혁명부터 여기 뭐 조끼 여기 빨간 조끼 계신 우리 선생님 해직 교사님들 같이 컸어요. 같이 크고 교육혁명 할 때 우리 잠깐 얘기하자면 어제 그렇게 큰 녀석이 군대 갔어요 대구로. 그래서 어제 머리를 깎고 우리 아들 아시죠? 그놈 영혼 맑은 새끼. 그래서 다들 뭐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고 머리를 이렇게 깎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참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우리 정교자 선생님도 머리 참 많이 미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이래서 그 자꾸 뒤돌아보고 애잔하고 선생님들도 전교조도 이런 마음일 거다. 자꾸 눕기 싫은 거. 그래서 여지껏 싸움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교육혁명을 하다가 오늘 김재석 선생님 오셨나요? 김재석 선생님 안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한참 걷고 뭐 몇 방 며칠 걷다가 자기 힘들다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 녀석이 탁 가방을 딱 싸더니 엄마 다시 가야 되겠어. 왜? 아니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걷고 노력을 하시고 열성적이신데 내가 그냥 나 혼자 편하자고 집에 오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서 다시 그날 가방을 싸서 또 김재석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육혁명을 같이 외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좀 아들 얘기가 좀 약간 조금 그래서 여지껏 이제 십몇 년 동안 아이들은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같이 컸고 또 유독 이제 평화방에 우리 해직작 선생님들이 유독 많으셔서 잠깐 정말 하기 싫다 하다가도 이게 사진 딱딱 올라오고 이거 하자고 막 이러면 마음이 또 이거 같이 해야 돼 끝까지 같이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늘 들더라고요. 뭐 지금 잠깐 생각하는데 우리 또 머리 깎았던 백윤서 선생님 그때 머리 깎고 또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여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에서도 함께 끝까지 선생님들 응원하고 지지하고 SNS 열심히 퍼다 나르고 알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참교육 학부모회 그리고 평등교육 학부모회 그 학부모님들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함께하는 동지들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여러분 와 계시네요. 지역 교육운동 단체죠. 즐거운 교육상산 동지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 공권력의 침탈과 연행 소식을 듣고도 한다름에 달려오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는 민주노총 공공원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정윤영입니다. 주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오늘 교섭이 있었어요. 저희 교섭이 있는데 교섭장에서 오늘 교섭 대상은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학교에서 청소하시고 또 야간당직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특수운영직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선생님들의 교섭이 있었는데 사측 교섭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올해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8,350원이거든요. 올해 임금은 8,350원에 맞춰주겠다. 네,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걸로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청소하시고 야간 당직하는 선생님들은 숙련도가 낮고 노동 강도가 낮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 라는 말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정말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관료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이 자본과 권력이 왜 교사들의 투쟁을, 정교조의 투쟁을 무서워하는지 교섭장에서 이 관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1989년도에 교사들이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교사는 노동자임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자본과 권력은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교사들이, 이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동자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가르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자본과 권력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 계신 18분의 해고자 동지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18분,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고자 동지들을 연행에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정교조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그 힘을 이 권력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섭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적지가 않다. 제가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15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2005년, 2007년도에 제가 받은 월급이 밥값을 제하고 91만 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든, 학교의 시설을 보수하든, 또 학교에서 청소를 하든, 돌봄을 하든, 어떤 노동을 하든 그 노동의 가치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해고자 동지들 그리고 정교조 동지들과 함께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구투쟁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투쟁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소원인데요. 학교를 정말 제대로 세워서 투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정교조 동지들이 노동상권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투쟁! 정말 그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 눈물겨운 투쟁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 저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계와 저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투쟁!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투쟁!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고 정교조가 법에 놓죠. 최소한의 국민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그거 외쳤다고 폭력적으로 복직은 시켜주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제일 힘든 진짜 처절하게 싸우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같이 여기서 연대를 올라와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노동자는 그 깃발을 정교조가 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교조로부터 시작되는 노조 파괴법,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한 촛불, 법의 노조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촛불이야말로 진정한 촛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교조만의, 교사만의 촛불이 아닌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촛불이기에 이 촛불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촛불이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돼서 우리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촛불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촛불, 이 근본적인 새로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촛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규조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이게 진정한 촛불이다. 이 진정한 촛불로 새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부터 또 시작해서 비정규직과 함께 새 세상 건설하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목도 불쏘시개라고 나름대로 우리끼리 소통하면서 지었습니다. 우린 노동 계약 노동자 진짜 다 죽이는 뭐 탄력 근로제로 오히려 노동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도 과로사하고 힘들어 죽겠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탄력 근로자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죠. 국회에 또 최저임금
너무 지금 많다고 다시 개학시켜서 다시 줄이겠다고 지금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노동계. 거기다가 핵폭탄 같은 30년째 우리가 86년 6월 항쟁 이후로 만들어왔던 그 노조를 민주노조를 싹 없애겠다고 노조 파괴법이라는 걸 지금 국회에 계류시켰습니다. 우리 정교조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그 다음에 일반노조법 이 세 개를 정부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계약을 저지하는 게 바로 우리 종교조의 촛불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모아진 촛불로 우리 새로운 진짜 촛불의 세상 진짜 촛불로 새 세상 건설합시다. 우리 종교조 동지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자리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며칠째 계속 와주신 진짜 우리 연대 동지들 노동자는 하나라는 이 정신 지켜주신 우리 동지들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예, 쉰 목소리로 정말 가슴 절절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고자 동지들께 힘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교조 원북투 서로만 위원장 동지의 말씀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동원호조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 동원호조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하라! 수행! 노동개혁 저지하고 노동삼권 쟁취하자! 노동개혁 저지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투쟁! 오늘 촛불문화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권종호 위원장 동지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권종호입니다. 투쟁을 인사드립니다. 투쟁!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이 자리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을 밝혀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우리 해고자들이 정말 지난한 투쟁 그리고 힘든 투쟁을 용기를 얻고 이렇게 무난하게 투쟁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9일까지 농성을 전개하면서 끝끝내 저들의 연행들에도 불사하고 전교조 해고자 원직 복직과 그리고 전교조 법인에서 직권 취소에 당위성을 날려주신 우리 해고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법인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당연히 했어야 될 적폐 청산 그리고 떨어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걸 하지 못했던 그 결과들이 오늘 이 자리에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점령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 한기총이 청와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2019년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 시기에 마땅히 정교조 법인노조 문제 직권 취소하고 정교조가 이 땅의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오늘까 날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교육 정책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해서 대학 입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입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22일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격 포기 선언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진보 정당의 정규조 법인노조 철회와 해고자 연행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가 사무실 들어가니까 우리 사무실 앞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곳에서 기자회견하고 있었습니다. 정시 확대 반대하는 정규조 규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끝간데 모르게 날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경원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정규조를 교육 파괴 세력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가 정규조를 해충에 비유했던 그 비유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조를 제물로 삼아서 사회복지법 개정을 저지했던 박근혜 그 망령이 오늘에 되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저들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총선의 교육을 무엇을 끌고 가고자 하는 건지 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인원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죠?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보수단체들이 몇몇 학생들을 충동질해서 사상주의비니 강제교육을 해가면서 지금 매일 인원고등학교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선일보가 뻥튀기하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교육위 4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항의한다고 서울교육청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저들이 내년 총선에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 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조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그 악마화한 정교조가 지지하는 정책 그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에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정책으로 끌고 가고자 할 겁니다. 이 문제 사실은 정규조 법인노조 문제가 진작에 해결됐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투쟁합시다. 정규조 법인노조 문제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지만 전 이 정부에게 여전히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예 핵심 협약 비준안 이 비준안에 진정성이 있다라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함과 동시에 저는 정규조 법인노조 문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정부가 자유한국당의 교육 공격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정규조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공교육의 앞날이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동지들과 함께 공교육을 지키고 우리가 교육계획을 선도해 나가는 정규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투쟁은 계속됩니다. 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청와대 앞 집중 촛불 문화제 개최가 확정되면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또 연대해 주시고 발걸음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구호외치고 오늘 촛불 문화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교조 법인노조 즉각 취소하라!